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옥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옥교회의 신앙의 실천의 방향은 크게 세 방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일 텐데요. 주보 뒷면에 이렇게 늘 적어놓는 겁니다. 알림과 사귐면에 맨 밑에 보면은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 이렇게 세 개가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기도 공동체. 예, 기도 공동체. 두 번째는 공부 공동체. 세 번째는 운동 공동체. 예. 뭐 가옥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신앙 공동체는 기도, 그다음에 또 공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세 가지가 크게 신앙인들이 하는 신앙 실천을 하는 세 가지 방향,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기도, 공부, 운동, 이 운동이라는 게 뭐 선교 또는 실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잘 되는 게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게 좀 더 잘 되세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우세요? 신앙 실천 또는 이렇게 공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좀 더 아 나는 이거는 좀 잘 그래서 하려고 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잘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좀 더 잘 되시거나 어떤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으세요? 운동이 이렇게 농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합니다. 운동이 제일 어려워요. 운동이요? 아, 믿음의 운동? 믿음의 실천? 예. 저는 실천이나 공부에 비해서 저는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서도 제일 부족한 것 같고 좀 어렵고 또 기도를 같이 하자 하면서 기도를 인도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천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쉬운데 어떤 면에서는 좀 그래도 해나가는데 기도는 좀 여전히 제일 어려운 영역으로 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도 기도 가운데 내용이 있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본격적인 출발을 내 출발의 시기가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출발을 한다면 이렇게 좀 더 분명한 지향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발이라는 거는 그럴 때 어디를 향해 가는 건가, 우리 교회는 어디를 지향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고 내가 바라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는 역시 그 지향하는 방향은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운동 공동체,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공부도 하고 신앙 실천도 하고 하지만 그 출발점은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몇 주간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가는 곳은 어딘가 할 때 그 첫 번째는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기도를 배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쭤보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응답으로 나온 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주기도.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하는 주님의 기도가 나오게 된 거는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도 다시 겸손하게 기도를 배우는 것으로부터 우리 가옥교회의 시작, 출발이 다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또 묵상도 하면서 이 뜨거운 8월에 기도하는 8월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뚫는 기도의 열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8월달이 성령강림 절기의 마지막 절기예요. 이 마지막 절기에 뜨거움을 뚫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중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8월 첫 주는 간구의 기도고요. 다음 주에는 성찰의 기도고요. 세 번째 주에는 사귐의 기도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연합예배로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예배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2015년 첫 출발을 할 때 여러분들 간구, 소망과 기대가 있으셨죠?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 간구와 기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눴으면 하는 제목은 간구의 기도예요. 간구의 기도. 기도의 출발인데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하자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또 작년에 이렇게 이런저런 기도의 모습들을 배웠지만 제가 묵상하고 주님께 질문하면서 또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겠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든 첫 번째는 기도의 출발은 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구의 기도는 이런 거잖아요. 어떤 기도죠? 말 그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음서에는 찬양의 기도나 감사의 기도가 별로 없어요. 구하는 기도예요. 간구의 기도가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든 출발의 기초가 기도라면 이 기도의 또 가장 기초는 간구의 기도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요청 잘 되고 계세요? 여러분? 예? 네, 간구. 간구의 기도를 사실 저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잘 못하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반성 가운데 왜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간구의 기도, 요청하는 기도, 주님한테 주세요 하는 기도는 너무 어린애 같은 거 아니야? 좀 유치한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좀 초보 때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기도는 좀 미성숙한 기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에게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에 보면
요청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먹고 살 길 좀 열어주세요. 이런 거죠.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 먹고 살 길 좀 열어주세요 하는 간구나 요청이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 애써서 기도하고 일하고 힘든 가운데도 참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약간 유치한 것 같아요. 구하는 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는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굳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구할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혹시 기도를 잘 못하시나요? 간구의 기도를?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아이 뭐 내가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뭐 굳이 여기에는 이렇게 겸손함이 기본적으로 있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바쁘실 텐데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약간 그릇된 겸손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크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사소한 일이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마음 속에는 사실은 겸손함이 아니라 내일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일 하세요.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고 뭐 하실 거 많은데 굳이 뭐 제가 먹고 사는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내가 먹고 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주님 냅둬도 돼요 라는 말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릇된 겸손 속에 교만함이 기도를 못하는 또 하나에는 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사실 방금 전에 얘기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빠서 뭐 직장에 출근 안 하진 않잖아요. 바빠서 출근 안 하시는 분. 그 안 계시죠? 바빠서 돈 안 버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를 못 한다는 거는 일하느라 바빠서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 그쵸? 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굳이 요청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부도 그런 것 같고요. 일도 그런 것 같고. 바빠서 못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일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구할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서 저는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요.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씩 나는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 예.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이 그냥 멋진 말이구나 정도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씩 자기는 기도한대요.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아 그거는 하나님은 큰일 하시고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 이거는 알아서 하는데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은 근데 없어요 라는 거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속에 우리가 간구하고 요청하는 마음이 기도가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걸 어린애라 하는 거야. 그냥 지 앞가를 못 가리는 정도의 수준일 때만 요청하고 구하는 거지 라는 어떤 영적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는.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하게 됐냐라는 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신앙인들은 다 구해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주님 이게 저의 소망이에요 하고 구해본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다 간구의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때로는 굉장히 절박한 간구를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죠. 내 생각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서운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원망도 좀 있고 이거 뭐지? 하는 상처나 당혹감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그래 이제 하나님은 없어 끝이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강구해본 경험이 있지만 안 됐다는 마음이 깊이 있으면서 구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하고 내가 적정 관계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한다. 그게 영적으로 어른스러움이라는 걸로 포장도 된다. 어떠세요?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못하는 거에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그 일 정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은 더 멋진 일 하세요. 라든가 또 하나는 해봤는데 사실은 구했는데 내가 바랬던 응답을 못 받으니까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내가 나를 설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적정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첫 출발이 아니라 간구의 기도는 뒤로 빼고 적정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관계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포장도 할 수 있고 상처도 또 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주 버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적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하고 적정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면서 정말 한 걸음 깊이 들어가는 그것을 가로막아 버리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라는 자기 설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내 일상의 필요들을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거.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어린 신앙, 유치한 신앙이 아니고요. 단순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정직한 신앙의 출발이라고 성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룩하고 엄청난 주님의 기도 안에 저 밥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 강도의 기도는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전제들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전제가 있어야 하냐면은 내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은 큰일 하세요. 라는 거는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하루하루 내가 이걸 필요합니다. 주님 이걸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거는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주 단순하지만 명백한 고백이라는 거죠. 강구의 기도.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젖줘. 젖 주지 않으면 아기는 죽잖아요. 내가 날마다 주시는 그 은총 없으면 저는 죽고 말아요.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강구의 기도. 사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명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강구의 기도를 못하는 거에는 이런 전제도 있어요. 이 미래는 결론은 이미 나 있다. 이미 결론 났는데 뭐 구하고 기도하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이게 왜곡된 예정론이에요.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으면은 그냥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미래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자, 출애굽을 했어요. 물론 출애굽의 최종 목표는 뭐죠? 가나안 땅이죠. 예. 최종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최종 목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기까지의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 과정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묻고 구하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바꿔주세요. 요청하고 길을 변경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모세가 강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 그 가는 길의 여정을 강구하고 요청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과정.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는 거는 이 여정에 주님이 최종 목표의 변함은 없지만 그 길을 가는 여정에서 주님하고 계속 요구하고 구하고 바꿔가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기도가 강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스승들, 신앙의 스승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단순한 일들을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아주 단순하게 요청하고 구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단순한 첫 번째 실천이라고 합니다. 강구 기도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열광주의 개독교들의 구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쵸? 그 이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쵸?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능력있고 선한 아버지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바고 믿는 바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머뭇거리는 거는 주실까? 될까? 하는 주저함이잖아요. 그리고 구했다가 또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나 두려움 아닐까요? 그 염려나 두려움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것을 주기를 바라시는 아버지라는 것하고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서냐에 따라서 간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정해져 버려요.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은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가장 단순한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는 우리가 많은 신앙의 여정들을 걷고 있고 배우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우리 신앙의 출발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식과 상상. 여러분은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세요? 상상이 많으신 그리스도인이세요? 사실 한국교회가 과거에 사실 지금도 좀 많은 교회들이 상식이 통하지 않고 몰상식하다고 그러죠. 상식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논리가 없고 열광주의에 빠진, 그게 과도하게 가면 결국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한국교회가 사실 많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를 반성하는 입장의 교회들, 좀 더 건전하게, 교회가 건전해야 되겠다. 교회가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는 교회들의 흐름에는 건강한 논리, 건전한 상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원래 그런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요. 상식을 가지려고. 그런데 이 상식이, 이 논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을 가로막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논리와 상식으로 멈춘다면 그거는 그냥 건전한 시민단체는 될 수 있어요. 거룩하고 신비한 차원의 신앙 공동체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그냥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남들 사는 정도의 시민처럼 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죠. 우리는 상식도 있고 건전하고 논리적이고 바라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적을 만나기를 원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상식에만 매몰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상식을 뛰어넘는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실 거고, 그 상상력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상식이나 논리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성서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르쳐 주시죠. 덥고 뜨거운 가운데 스치는 바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그 상상, 내가 부족할 때 나의 요구를 정직하게 요청할 때 좋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상상, 그 상상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공부를 통해서 건전한 상식과 논리를 갖지만 예를 들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건전한 상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주 첫째 주가 경청 기도 모임을 해요. 특별히 성서 묵상의 시간 소모임에서는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상상력을 배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고 너무 머뭇거리거나 자기 검열에 걸려서 기도를 멈추는 어리석음을 저는 우리 교회가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유치한 거고, 이건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고 하면서 이것저것 빼다 보면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나는 사실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막연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어쩔 수 없는 기도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가 내일 이번 주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애를 위해 간절한 소망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직장을 위해 해야 되는 기도들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는 다 뒤로 빼버리는 신앙생활, 껍데기만 남는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좀 유치해져도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기도, 그런 신앙생활부터 저는 우리 가옥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도 주님 앞에 뭔가 좀 해본 것 같고, 뭔가 우리는 좀 더 성장한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바람과 욕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내 인생에 좋은 거를 주실 거야. 아니 그렇게 큰 것만 아니라 이번 주에 나한테 필요하고 좋은 걸 주실 거야 라는 간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나가게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 있어요. 이게 기도응답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죠? 예. 윌리엄 템플이라는 영국의 신앙의 지도자가 계셨습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도 고민을 했나 봐요. 기도를 하고 나서. 된 것 같은데?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기도 응답인지. 근데 이런 말을, 이런 걸 써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기도했을 때 우연의 일치가 훨씬 자주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직하게 요청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우연의 일치는 하나님의 응답이든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그 일들이 나한테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조금 더 민첩하게 보이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그만인 사실은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이번 한 주, 이 한 달, 올 한 해 내가 살고 우리 집이 살고 우리 애가 살려면 요청해야 될 게 뭔지 구체적으로 겸손하게 실질적이고 사소한 일들을 주님 앞에 가져나가는 믿음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거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교우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바라지 하나님 앞으로 이 뜨거운 여름에 정직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겪었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께 드렸던 간구 가운데 당혹함과 아픔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겸손함으로 단순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릇된 교만을 벗겨내시고 주께 구하고 주님께 받아야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약한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오늘 하루 이번 주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